월드 플루. 지토스 앤 타키스. 와우, 타키스, 타키스. 자, 치즈 스틱 실패하면 안 돼. 들어갈게요. 기름색이 달라. 되게 신기해. 오, 기름 봐. 자,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지토스와 타키스 양쪽에 핫도그 준비했고요. 그리고 치즈스틱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 끝에는 미니 핫도그입니다. 오늘은 신볶음면 준비했고, 그리고 왼쪽에는 새로 나왔더라고요. 틈새 비빔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레드 칵테일과 블루 칵테일 준비했습니다. 일단 레드 칵테일부터 따고 갈게요. 이거는 병 따개로 따야 되더라고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귀여워. 자, 일단은 음료부터 맛을 볼게요. 레드 블루. 오늘 너무 예쁘다. 약간 할리퀸이 생각나는데. 스트로베리 맛. 소다 맛. 그리고 오늘은 라면에다가 제가 물을 다 부어놨어요. 꽉! 짠! 자, 안에는 다 빨개. 일단 너무 궁금했던 틈새 비빔면부터 좀 먹어볼게요. 그냥 원래 먹던 비빔면이랑은 다른 걸 모르겠는데 좀 매운 것 같아. 그 외국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비빔면은 차갑게 먹어야 돼서 제가 이전에 얼음을 좀 넣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별로 그렇게 맵진 않아. 근데 되게 차가운 면이에요, 방금. 신볶음면. 자, 여기는 김이 이렇게 나고 있죠. 이건 뜨거운 면입니다. 맛있겠다. 차가운 면 먹다가 뜨거운 면 먹으니까 되게 매력있다. 자, 이번에는 치토스 치즈 스틱.
자, 요거는 케찹에다가 한번 제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케찹. 와, 오! 오! 매콤하니 맛있다. 와. 아, 너무 맛있는데? 타키스. 타키스가 실제로는 약간 이런 색인데, 튀기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어. 타키스는 머스타드. 사실 오, 타키스 과자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거 공삼이가 추천해 준 거였는데 이건 어떤 맛일지 처음 먹어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과자보다 맛있는데? 얘는요, 실제로 먹어볼게요. 아! 좀 신맛이 많이 나요. 근데 얘는 치즈랑 같이 섞여서 그런지 실제 타키스 과자보다 맛있는데?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과자라고 하는데 타키스는 이렇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맛있다. 타키스 핫도그. 요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머스타드. 어떤 맛일까? 훨씬 맛있어. 세상에. 타키스는 과자만 먹으면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튀기니까 훨씬 더 고소하고 단맛이 나나요. 왜 그렇지? 미니 핫도그 머스타드. 와, 아.
치즈스틱 오늘 치즈를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망했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이야. 아. 자, 이번에는 치토스 핫도그. 이게 음식으로 먹을 땐 두 개 다 맛있거든요. 근데 과자를 먹을 때는 맛있고 엄청 셔요. 혹시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미국 분들 계시죠? 혹시 이거 타키스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아니면 다른 거랑 같이 먹는 건가? 원래 과자가 이렇게 나온 건가? 오셔. 혹시 타키스 먹는 방법이 이게 잘못됐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면은 이게 맛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난 모르겠어. 오늘 이렇게 치토스와 타키스로 핫도그하고 치즈스틱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리했을 때는 되게 맛있는데 과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미국 분들 다시 한번 먹는 방법 있으면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죠? 이것도 맛있어.